안녕하십니까. 백수서당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근사록 도체 6조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덕지원은 유오상지인 하야 편은즉 일사요 전은즉 포사자니라. 끈께 단전이라 제천의 위사덕이니 원형이정야요 제인의 제위오상이니 인의예지 신야라. 분이 언지하면 저 원자는 사덕지일이요 인자는 오상지일이며 저는 원즉 형리정이 제기중이요 저는 인즉 의례 지신이 제기중이라. 게 원자는 천지지 생리하여 형자는 생리지 달이요, 니자는 생리지 수요, 정자는 생리지 정냐며, 인자는 인심지 생리하요, 예자는 인지 젊으니요, 의자는 인지 재재요, 지자는 인지 명변이요, 신자는 인지 진실야라. 여기까지요. 네, 사덕 중에 원은, 사덕의 원은 같습니다. 오히려 유 같다. 오상지인, 오상은 인의 예지 신입니다. 사덕은 원형 이정이지요. 그래서 사덕의 원은 같습니다. 오상지 인과 같아서, 인의 예지 신의 인과 같아서 그것을 한편으로만 말, 한쪽으로만 편 들어서 말을 하면 하나의 일이요. 또 오로지 그 말을 하면은 인원형 이정을 포함한 것이니라. 근께 단전에 보이는 내용으로서 이 단은 결단하다 할때 단입니다. 그래서 문왕이 64개에다가 계사를 달아서 한 개의 길하고 흉함을 갖다가 결단한 그런 내용입니다. 뜻이 있습니다. 제천에 사덕이 된 것입니다. 하늘에 있으면은 그 사덕이 되는 것이 원형이정이 되고 또 원형이정이 되지요. 그래서 또 사람에게 있으면은 오상이 되는데 인의예지신입니다. 그것을 나누어서 그 말하면은 원은 사덕 중에 하나이요, 사덕의 하나이요, 인은 오상의 하나이며, 오로지 그것을 말을 하면은 원은 형리정이 그 원의 가운데에 있는 것이요. 또전 오로지 말을 하면은 인은 의례지신이 그 인의 가운데에 있는 것이니라. 원이라는 것은 천지의 물건을 낳는 이치요. 형은 그 물건의 낳는 이치에 통달한 것이고, 또 리는 그 물건을 낳는 이치를 이룬 것이요. 정은 그 물건을 낳는 이치의 올바름이며, 인이란 것은 인은 인심, 사람 마음의 그 이치를 낳는 것이요. 이치를 낳는 것이요. 낳는 이치, 낳은 이치요. 얘는 그 인의 젊은이라 그 절도 있게 마디마디를 잘 재단해서 알아보기 쉽게 하는 젊은이요. 의는 인의 제재. 예, 절제하고 재단하는 것이요. 지는 인의 분별해서 밝혀내는 것,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요. 신은 인의 진실이다. 예, 다한번더 보면은, 사덕의 원은 오상의 인과 같아서, 그것을 한편으로 말을 하게 되면 하나의 일이요. 오로지 말을 하게 되면 원형이정 네 가지를 포함한 것이니라. 금께 단전해 보이는 내용입니다. 문왕이
이그 개마다 64개의 개살을 달아서 한 개의 길과 흉을 점치면서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으면은 사득이 되는 것이니 그것이 바로 원형이정이요. 사람에게 있으면 오상이 되는 것이니 인의 예지신이라. 나누어서 그것을 말을 한다면은 원은 사득의 하나이요. 인은 오상의 하나이며 오로지 말을 하면은 원은 형리정이 그원 가운데에 있는 것이요. 또 오로지 말을 하면 이는 의례지신이 그 가운데에 있는 것이니라. 원인은 천지의 사물을 낳는 이치이요. 형은 사물의 낳는 이치에 동달한 것이요. 리는 사물을 낳는 이치를 이룬 것이요. 정은 사람물을 낳는 그 물건을 낳는 이치의 올바름이요. 이는 사람의 마음에 낳는 이치요. 마음이 낳는 이치요. 얘는 인의 젊은이요. 의는 인의 제재요. 진은 인의 명변이요. 신은 인의 진실야이라. 주자왈 인지일사 소이 포사자니 불가리기일사이 별구 겸 사자지이니라. 우알 인시생저 의사라 통관 주류어 사자지중하니 수득 사손 단재 시비 삼자라야 왕성득 인지사야니라 사니라. 네, 주자가 말했습니다. 인은 있는 하나의 일인데 네 가지를 포함한 것이다. 그러니 그 하나의 일을 가지고 하나를 일로 떼어놓고 그것을 갖다가 별도로 그네 가지 인을 겸하여서 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불가한 것이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이는 낳는 그 뜻인데, 생각인데, 생각이라. 그래서 네 가지 중에 관통해서 두루 유행한 것이니, 모름지기, 얻으려면은 사손 단재 시비 이세 가지를 얻어야 비로소 그 인의 능이 인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니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자가 말했습니다. 인의 한 가지 일이 네 가지를 포함하고 있으니 그 하나의 일을 별도로 떼어놓고 네 가지 인을 겸하여 구할 수는 없는 것이라. 또 말하기를, 인은 낳는 그 생각 것이 의사라서 그네 가지 가운데 네 가지 가운데에 관통하고 두루 흐르는 것 두루 유행하니 이 모름지기 사손 말을 겸손히 하고 단재 절제하여 잘라내고 시비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것이세 가지를 얻어야 비로소 능히 그 인의 일을 이루었다고 할수 있는 것이니라. 네, 도체류 7조입니다. 천소부위명이요 물소수위성이니라. 주자왈 명은 유고치기요 성은 유직임이니 천이자리명의인이여든 인품수 자리하니 즉 위지성이니라 했습니다.
예, 하늘이 부여한 바네요. 하늘이 부여한 것을 맹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정희천 선생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천 선생이 말하셨는데, 하늘이 부여한 바, 부여한 것을 맹이라고 하고, 물건이 그것을 받은 것, 물건이 받은 것을 성이라고 이르고, 성이라고 이른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주자가 말하기를 이제 이는 하나인데, 하늘이 만물에게 부여한 입장에서 말하였으므로 그걸 갖다가 명이라고 이르고 또 사람과 물건이 하늘에서 부여받은 입장에서 말하였으므로 그거를 갖다가 성이라 이른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자가 말하기를 명은 유고칙이라고 그랬는데요. 고칙은 깨우칠 고자, 칙서 칙자죠. 칙명과 같은 것입니다. 칙명, 임금이 명한 것, 칙명과 같고, 또 성은 맡길 임, 또 직분 직. 그래서 그 맡은 책, 직책입니다. 직분입니다. 그리고 하늘이 그이 이치, 이 이치를 사람에게 명해 주었습니다. 사람에게 명해 주었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 받을 품자죠. 품부 받을 품. 이러한 이치를 품부 받아서, 품수해서 받아서, 받으니 이것을 갖다가 일러서 성이라고 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천 선생이 말씀하기를 하늘이 부여한 것을 명이라고 하였고 물건이 그 명을 받은 것을 성이라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인데 그 주자는 이 줄을 달아놓은 데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인데 하늘이 만물에게 부여한 입장에서 말하였고 말하였으므로 그걸 명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사람과 물건이 하늘에서 부여받은 그 입장에서 말하였으므로 이것은 성이라고 이런 것입니다. 했네요. 주자가 말하기를 명은 그 고칙 칙명과 같고 성은 그 직임 맡은 임무와 같으니 하늘이 이러한 이치를 사람에게 명해 주면은 사람이 이 이치를 받아서, 이치를 받으니 이것을 곧 성이라고 이르는 것이다.